내가 한 초등학교 후반인가 중학교 초반쯤에 그때 막 이제 G.O.D가 막 인기가 그치. 나도 G.O.D 너무 좋아했으니까 앨범을 사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집은 나도 그렇고 재현이도 그렇고 용돈이란 게 없었다? 그 당시 학교 아 없었어. 그래서 내가 그 어릴 때 돈은 벌어야 되는 거구나. 사실 근데 그 의도도 조금 있었어. 전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지금.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.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지? 싶어서 아 그때 멍멍이도 키웠으니까 멍멍이 목걸이를 만들어 팔아야겠다. 그때 그 기억난다. 이 G.O.D CD를 사고 싶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때부터 목걸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? 그러면은 목걸이 재료 엄마가 사는데 같이 가줄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재료 사러 갔잖아. 막 구슬 많이 판 동대문시장이었나? 구슬 파는 사람들이 막 사러 고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? 그러니까 무슨 엄마가 무슨 도매 그거 업체인 줄 알고 어디서 오셨어요? 그래서 집에서요? 집에서요?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귀여워갖고 샘플 그냥 막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서 만들어서 동물병원에 팔면 될 것 같다는 거야. 동물병원에 납품을 하려고 했어? 와 납품을 하려고 그랬네. 몇 살이었어요 저때?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나. 잘 만들었어. 와. 저때부터 손재주가 있었구나. 그러니까요. 그래갖고 그때 그러면 너 전화번호하고 엄마 전화번호를 집어넣어서 아 맞아 스티커를 맞췄어. 우와. 그래서 와. 이거 전화번호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랬어. 와 대단한 거야 뭐야. 그지 기억나. 그냥 용돈 준 거보다 그게 더 나간 돈이 많았을 걸. 그럼. 근데 그래도 어쨌든 너 기획을 하고 그거를 끝까지를 했었었잖아. 야. 얼마큼의 노력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 자체는 아마 막연하게 조금 알긴 알았었을 거야. 맞아. 그래서 결국은 샀잖아 그거. 샀지. 오. 저도 신화 팬이었었거든. 아? 진짜 돈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 줘? 이러면 돈 맡겨놨어? 이러면 내가 지금 학생인데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? 이러면서 내가 돈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. 우와 신기하다. 신기하다. 그럼 많이 버셨어요? 네. 얼마나 벌었어요? 그때 2-300은 벌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이제 재료비는 엄마가 내고 수입은 내가 다 가져줬던 거예요. 와. 동물병원을 싹 걸어다니면서 이거 지금 돈 안 주셔도 돼요. 제가 일주일 뒤에 판매된 개수만큼만 돈 받으러 올게요 하고 중학교 때 아니에요? 중학교 때. 와 대단해 봐. 교육받은 느낌이야. 나 지금 교육 비디오 보는 것 같아. 야 위인 아니야? 위인 아니야? 와